안녕하십니까, 1위팀입니다. 지금 상당히 주위가 어두운데 제가 다 불을 꺼놨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날인데요, 바로 어떤 날이냐면 오리아를 부화시킨 지 일주일이 지난 날입니다. 일주일이 지나게 되면 오리아 안에서 이제 오리가 자라면서 혈관이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거를 꼭 한번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같이 오리아를 잘 부화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리 아가들 정말 잘 키우고 있습니다. 온도는 37.5도를 유지해주면서 키우고 있고요. 제가 방금 열어가지고 온도가 떨어졌네요. 일단 여기 보시게 되면 오리알을 표시를 해놓고 하루에 3번씩 뒤집어주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도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프라시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단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깔끔해요. 잘 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여기 아빠 있어요, 아빠. 들리나요, 우리 친구들? 네. 우리 친구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뽕 조심하세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뽕 조심하세요, 눈뽕. 일단 제가 먼저 올려놓고, 보게 되면은, 특별한 건 없네요. 네. 뭔가 혈관 같은 게 보여야 되는데, 이쪽. 이 오리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잠깐. 다음 오리알 갖고 오겠습니다. 눈 조심하세요. 자, 다음 오리알. 여기 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오리가 크고 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옆에 힘줄? 혈관도 보이네요. 와, 우리 오리알에 부화하고 있어요. 와, 여기 보세요, 여기. 검은색으로 보이죠? 우리 오리입니다, 오리. 아빠, 여기 있어! 이거 오리알이 부화되고 있네요. 한 7일 정도 되면 이렇게 검정색으로 오리들이 이제 자라고 있는데, 아까 처음 본 친구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와, 이거 봐요. 신기하지 않나요? 이거 보세요. 안에 검정색으로 오리알이 잘 크고 있습니다. 다음 오리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검정색으로 보이질 않네요. 부화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다음 오리알. 이것도 우리 오리가 잘 안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데. 네, 혈관 같은 게 안 보이죠. 오늘 여러분들하고 오리알을 확인해 봤는데요, 일단 너무 아쉽습니다. 오리알 하나 같은 경우에는 잘 부화가 되고 있지만 나머지 세 개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일단 세 개는 넣어놨는데 조금 더 관찰해보고 빼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리알 아주 작은 요만한 애들이 자라고 있는 걸 보니까 조금 마음이 약간 뭔가 마음이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빨리 태어났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계속 관리 잘해줘가지고 4월 말에 우리 아가 오리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 키워가지고 우리 오리 아가도 다 자란 우리 오리를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위TV였고요.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